그럼 우리 어머니가 대구로 찾아갔던 것도 기억 못하시는 거예요? 사고 나기 일주일 전 정도 기억이 없어요. 한결 씨 어머니 생신 전날은 기억하시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요. 어머니한테 한희 씨 어머니 다치신 날 만났는지 여쭤봤어요. 만나셨대요? 아니요. 수정부 특구에 찾아오신 것도 전혀 모르세요. 도시락을 가져간 건 맞는데. 수정부 특구 건물 뒤편에 왜 갔는지도 기억 못하시는 거죠? 엄마가 골목으로 왜 갔는지 정말 모르겠어요. 경찰서에서 탐문 조사 중이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요. 엄마 못 깨어나면 어떡하나 무서웠는데 옆에서 지켜줘서 고마워요. 기억도 곧 돌아오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. 이제 그만 와도 돼요. 사랑이한테 아직 우리 얘기를 못했어요. 다신 연락하는 일 없도록 할게요. 당분간 말하지 않는 게 어때요? 한희 씨 어머니 우리 계속 사귀는 걸로 하시는데 헤어졌다고 하면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. 건강도 회복하실 때까지 그러는 게 낫지 않겠어요? 엄마한텐 바빠서 못 온다고 둘러대면 돼요. 지금은 어머니만 생각해요. 우리 일은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. 그치만 부담주기 부담 준 적 없어요. 이대로 모르는 척하는 게 나한테 더 큰 부담인 거 몰라요? 부탁이니까 어머니 위해서 어머니 쾌차하실 때까지만 참아요.